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주모! 내일부터 여름방학인 거 알지? 선생님 말대로 방학 계획표 짜야겠다. 이번 방학 때는 학원을 좀 더 열심히 다녀야지. 이번 기말고사 때 영어를 하나 틀렸으니까 트럼프 영어학원에서 이방카 영어학원으로 옮기고, 예체능이 부족하다고 맨날 징징이가 놀리니까 침착맨의 미술학원도 다니고 이강인의 축구교실도 다니고 샌드박스 게이밍의 게임학원도 다녀야겠다. 아, 이번 방학 엄청 보람차겠다. 잠자는 시간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야, 9시부터 11시까지는 광자랑 올리브영 가고, 올리브영. 이 시간은 설레는 시간이니까 핑크색으로, 짜자자자자자자. 맞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개비비디발 시간인데, 아, 슈즈즈까지 봐야 돼. 헬로 베이비. 아, 동그라미 그리는 것도 어렵네. 이번 방학 때 뭐하지? 아, 몰라. 성경호가 그랬어. 계획이 계획이라고.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 벌써 3시네. 아, 인강 들을 시간이다. 계획은 무조건 지켜야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다 보니까 4시다! 4시면 똥쌀 시간인데 무조건 똥 싸야 돼! 똥 싸야 돼! 똥! 무조건 똥! 4시 5분이다! 4시 5분이면 똥 공부할 시간인데, 아, 똥 닦을 시간도 없다. 계획은 무조건 지켜야 돼. 아, 그래도 방학인데 방학 계획표 정도는 있어야지. 먼저 게임 2시간. What? 그리고 TV 1시간. 아, 그리고 이어서 게임 3시간. 게임 3시간 했으면 잠깐 쉬어야지. 낮잠. 아, 그래, 양심적으로 공부는 1시간이라도 하자. 이렇게 공부 이 정도면 됐겠지? 몇 시야? 아, 공부할 시간이네. 두고 봐.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몸짱이 돼가지고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포기할 수 없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류제!
너 근데 그 야구를 못하냐? 나는 공이 무섭다. 야 근데 발가락 쓰면 방학 동안 뭐 하고 계실까? 글쎄 한번 연락해볼까? 아, 연락 한번 해봐. 야 발가락 쌤 상태 메시지에 7월 19일에서 8월 25일까지 잠수 방해하지 마세요. 오. 야 발가락 쌤은 방학 때도 다음 학기 수업 준비하느라 바쁘신가 보다. 오 그런가 보다. 의외인데? 가자. 좋았다. 이번 방학 때는 그동안 못 본 밀린 애니메이션 몰아봐야지. 걸쌤 판처 보고,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보고, 하이큐 보고, 코난 보고, 바보걸 보고, 심심한 칠드럼까지. 아싸! 이번 방학도 바쁘다 바빠! 아침 9시엔 국어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야. 수학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쌩쌩할 때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이번에 영어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아니야. 아침 다시 일어나는 건 너무 무리잖아. 내 바이오리듬과 맞지가 않아. 방학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학원도 다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아 진짜 할 것 너무 많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결정했어. 여행부터 가는 거야. 아 니키야 너 잘 보냈냐? 야 벌써 계약인 게 실감이 나지 않지 않나? 그니까 아 벌써 계약했어. 망했어. 징징. 아 역시 시골은 공기가 좋단 말이야. 전화 왔네. 어 징징아 서지야 방학인데 뭐해? 나랑 같이 놀자. 아 나 미안한데 지금 시골 내려왔어. 다음에 놀자. 도태지야 도태지야 밥 먹자. 아이, 할머니 밥 먹은 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뭘 시간이다. 밥 먹자. 도둑이 밥 주기를 게을리 하지 말자. 우와 샘드 박스 잘한다. 오. 아, 누구세요? 어? 도지야. 어 도지야. 야 우리 너희 집에서 같이 좀 놀아도 되냐? 야 샘드 박스 경기하면 같이 볼래? 그래 같이 보자. 그래 같이 보자. 아 신난다. 경영의 다양성 스티브 잡스를 이은. 누구세요? 어? 광자야 어제 샌드박스 경기 너무 재밌지 않았냐? 오늘도 같이 보자 응? 아 그래? 그래 가자 야 어제 고스트가 캐리했어. 누구세요? 야 광자야 나는 너랑 같이 샌드박스 경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오늘은 서밋이 영웅이었어. 영웅 난 서밋 같은 탑이 된 거야. 야 일로와 빨리 일로와 같이 경기 보자. 일로와 징글징글하다. 눈치도 없는 게 확 막 기생충도 안 돼. I will let you know when we know. 아 벌써 5시네. 또 두더지 올 생각만 하니까 손발이 저린다.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아 미치겠다. 광자야 너랑 같이 샌드박스 경기 보려고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왔어. 너도 좋지. 신난다. 심장이 불러 소품 트름 다시는 안 열어준다. 어 미치겠어 진짜. 제발 아무도 없는 척해야지. 강자야 나 어제 왔던 뜻인데 문 좀 열어줘.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같이 샌드박스 볼 때 좋았잖아. 나 문 좀 열어줘. 제발 가라. 이제 갔나? 두
투더지! 투더지! 어, 갔나 보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볼까? 투더지! 투더지! 어, 이제 갔나 보다. 왜 안 열어졌어? 아, 이번 방학에도 해외여행 좀 다녀야겠다. 어머, 비행기 시간 놓치겠네. 아, 난 퍼스트지? 뭐 지들이 기다리겠지 뭐. 너니? 천천히 면세 쇼핑하고 가야겠다. 뭐 사지? 역시 미국 본토 음식이야. 딜리시어러스. 역시 커피도 미국 커피, 버거도 미국 버거. 인도하면 카레지. 아, 카레 아니죠. 커리 맞습니다. 커리. 역시 이탈리아다. 정말 죽인다. 이게 말일 것 같아. 벨로스 베르트 세티멘토 나폴리 피자. 이탈리아는 피자지. 본조르노. 예. 소노 코레아노. 그라치에. 어머머머, 천연기념물 팬더 아니야? 어, 너무 귀여워. 오, 오, 대나무를 먹고 있네. 팬더야, 나 한입만. 자식들 손 똑바로 들어! 네. 야, 8월 23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가 뭐 하는 날이야? 몰라요. 너 몰라? 네. 황자 너도? 몰라요. 아유, 전교 1등이라는 놈이. 자, 봐봐! 제7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하는 날 아니야! 야, 여기 가면은 국내 최정상 코미디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뭔데요? 우리 급식왕도 여기에 초청됐어! 8월 23일에 오시면 저희 급식왕을 만날 수 있어요. 부산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